자, 여태까지는 뭐 쉬로 시작하는 것을 이수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수로 시작하는 것을 쉬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 보기처럼 이수 여기서 지금 보기에선 이수로 시작하는 걸 히로 바꿨죠. He seems 될 구문을 He seems to 구문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seems that she likes playing games. 그녀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 표현 she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he seems 한 다음에 to를 써야 되죠. She seems to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써줘야 되겠죠. She seems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She seems to like playing gam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자, she seems to like playing gam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